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자, 이게 사실 일반인이 좀 들었을 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법안이 유효하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 이론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독을 품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예. 또 독을 또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 절차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서는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이론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나온 결론이라면 당연히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헌재조차 그 검수완박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을 했어요. 가결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놨다는 거. 즉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인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변했다는 거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표결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 토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아예 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유효하다라고 한 것은 결국 헌재 결정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좌우된 게 아니냐. 즉 재판관 구성도 5대 4 정도로 돼 있는데 딱 그것에 맞는 결론이 나온 거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헌재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검수완박법안 관련해서는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이해를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헌재의 결정은요. 쇼트트랙 같은 겁니다. 쇼트트랙에서 좀 진로방해가 좀 이런 부딪힘이 있었어요. 예. 하지만 경기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부딪혔으니까 경기 무효로 해야 돼. 라면서 부딪힌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의 결정은 검찰이 헌법에 보장된 영장 청구권을 근거로 하여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소추권이 검찰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 검찰 니들만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고 헌재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 이거 정치적인 판단이다. 뭐 헌재도 이제 이미 정치화됐다. 그리고 이제 5대 4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런 또 의심을 품을 수 있죠.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결정을 했으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법치주의 헌법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인정해야죠. 이런 거 가지고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절차적 흠결을 헌재가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국회가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헌재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절차적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에서 이런 자율성 부분까지는 조금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헌재가 결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당에서 계속 헌재의 결정을 흔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쇼트트랙 예를 좀 네. 드셨는데 네. 쇼트트랙 경기에서는 만약에 선수가 부딪혀서 반칙이 된다면 만약 1등으로 들어와도 1등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딪힘 자체를 심판을 보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무효로 될 만큼 1등이 무효로 될 만큼이 아니다라고 헌재가 판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야당 주장과 탄핵 관련해서 한 장관 과거 입장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유행과 선율에 맞춰 탄핵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랫말이 입에서 맴돕니다. 기승전 한동훈 탄핵인 것입니까?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뭐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되긴 하고요. 예, 한동훈 장관의 탄핵,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추진하면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탄핵을 좀 추진할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예. 탄핵이라는 것은 뭐 일반 뭐 해임 건의안 이라든지 뭐 사퇴 요구랑 달리 법적인 요건이 아주 엄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탄핵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정치 공세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우리가 탄핵이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한번 겪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을 한다. 이 정치가 너무 가벼워지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치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이 불편함을 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서 예.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민주당 뭐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건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탄핵은 좀 정치적 공세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부분이지 않냐.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그런 건 주장할 수 있지만 당에서는 지금 현재 뭐 장관 자체를 탄핵을 한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예.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당에서 그렇게 뭐 야당에서 탄핵을 공식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뢰 뭐 탄핵에 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더 정치적인 것 같아요. 탄핵할 생각 없습니다. 해서도 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지적은 할 수 있고 정책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한동훈 장관이 지뢰 입장문을 내고 당당히 임하겠다 합니까? 할 생각 없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 또 이 참전을 하셔가지고 이번 예. 헌재 결정 자체를 탄핵의 어떤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또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태도들이 늘 아쉬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 결정 이후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의 입장과 이 복당 관련해서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저는 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헌재 판결 끝났으니까 이제 복당하세요 이러면 오히려 또 그거 봐.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죠.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고 본인의 당적 복귀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니.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가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복당 문제는 저는 뭐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당은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죠. 당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범계 의원은 뭐 당에서 복당하세요는 안 하고 있고 본인의 이제 당적 복귀 의사가 있을 때 존중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영배 의원은 오히려 자기는 뭐 복당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뭐 당에서 하자 그러면 뭐 하겠다 이렇게 서로 뭐 좀 약간 미루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미루고 있는데 뭐 예. 속마음은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에 화면을 보면 박주민 의원은 복당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당시에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아까 아니라고는 했지만 위장 탈당인 거예요. 그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들과 지금 하는 얘기들 이렇게 보면 민주당 의원 일부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관되게 나오는 흐름이 본인들의 과오나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었다 하고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타인의 이 타당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너무 많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한다. 복당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의 그 마음은 아마 상당히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탈당 의원의 복당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예전에 당시만 하더라도 뭐 탈당이 위장 탈당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물론 그 이후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지금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시 위장 탈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뭐 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민영배 의원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나갔냐 안 나갔냐 그런 논박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민영배 의원 개인 정치인으로서 판단했다고 봐요. 근데 그 눈에는 다른 사람 비판적인 눈에는 아 이게 자체가 좀 위장탈당 아닌가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당의 문제는요. 당헌 당규상 탈당자는 1년이 지나야만 복당 심사를 받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박봉기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은 지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영배 의원의 어떤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하는 것이고 지도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1년이 지나서 4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복당계를 제출을 해서 당의 심사를 받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의원이라고 해서 당원의 어떤 특별한 자격 기준을 심사를 형평성을 뭐 따로 특별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면 돼요. 아직은 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4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위장인의 꼼수네 아니면 민영배 의원의 복당 자체가 결국 현재의 무슨 또 판결 자체를 뭐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공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도부가 판단했을 때 이게 복당에 이르지 못하는 자격이다 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아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만하다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한창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 법안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당 여부를 지도부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뭐 당연히 받아들이겠네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탈당으로 인해서 나온 후과가 결국은 헌재까지 넘어가는 과정, 검수완박 법안에 굉장히 억지스러운 통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얘기는 그 억지스러운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 아까 뭐 그때 가봐야 한다고 하셨지만은 복당을 안 시킬 이유가 없겠죠. 여전히. 그래서 이 민영배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그 한 명의 복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적 파급력은 꽤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강성 지지층들이 비이재명계를 향한 그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내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런 관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간질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미워도 그래도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견뎌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야 우리가 안에서 싸워가지고 의견 다르고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미운 사람 제압하면 뭐 할 겁니까? 더 큰 상대가 더 큰 압력을 행사해 올 텐데 제가 아는 선량한 합리적인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욕하고 이런 협박하고 이런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가 체포안 표결 이후에 여러 차례 당내 공격 자제령을 내렸었는데 이 강성 지지층에게는 이 대표의 말도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비명계 이원우 의원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사진까지도 조작한다면서 분노조차 아깝다. 자,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뭐 이 대표도 말리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들은 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라고 하죠. 예. 이제 팬덤 정치의 폐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팬덤 자체가요. 조미료 같은 거죠. 입에는 착착 붙죠. 아, 이건 맛깔스럽고 이게 내 편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은데
건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겁니다.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의 다른 부분, 성도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타협, 포용, 협치 이런 소통 부분이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제가. 예. 근데 팬덤은요, 본인과 다르면 틀려요 그냥. 당신은 적이야. 그리고 배타하고 적대심을 키우거든요. 그걸 통해서 팬덤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즐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좀 말하자면 좀 멀리해야 될 부분이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팬덤 강성 지지층에게 좀 자제, 어떤 뭐 조금 본인을 공격하거나 본인들이 생각에 좀 마땅치 않은 정치인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정말 민주당을 위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말은 하나,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호소,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진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위하는 지지층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제발 그런 부분들 좀 멈췄으면 저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층 문제를 두고는 이 비명계와 친명계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견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기 뭐 적으로 만들어서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조롱하고 문자 보내갖고 뭐 쌍욕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끼리 내부 총질하고 우리끼리 분열을 선동하는 일을 하는 걸 방치합니다. 맞서 싸워야죠.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인지, 뭐 내가 선언해가지고 어느 순간 기자회견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절교야 이렇게 할 것인지, 정당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수아비 떼기르기라고 보고요. 예, 지금 뭐 부대변인께서는 약간 이제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친명계에서는 뭐 결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결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를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 주장을 안 받아주면 되는 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 극렬 지지층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발언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의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시점상으로 보면은 너무 늦었어요. 그 얘기는 그동안 이 극렬 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지원을 받은 측면이 있다. 그것을 예. 무시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민주당에서의 극렬 지지층 문제는 다만 더 비단 이재명 대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당 대선 경선 시절에 이런 극렬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양념과 같다고 하신 말씀, 거기에서부터 연원한 어떤 문화적 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내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화된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주요 당직 개편 교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번 주 이르면 뭐 오늘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그 관심이 몰렸던 조정식 사무총장, 이분은 뭐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임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제 사무총장 외에 대폭적인 인적쇄신 부분들이 단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외라는 거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바뀌지 않고 유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뭐 분위기가 뭐 높고요. 예. 근데 일단은 말하자면은 인적쇄신을 주장했던 측에서는 아마 조금 뭐 마뜩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마음의 충족은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공천 문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체가 친명계 위주로 공천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무 주변에 친명계만 있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따지면 실질적 권한은 사무총장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래도 사무총장 외에 뭐 여러 사람들을 말하자면 위원장들, 전략위원장, 뭐 대변인단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교체 의지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인적쇄신을 상쇄시키고 지금 주장하는 비명계 측의 의원들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보듬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대변인께서는 뭐 상대당 이야기라서 좀 언급하시기가 좀 껄끄러우실 수도 네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자리
그를 이제 무게를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비명계에서 당직 개편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 컸을 텐데 네. 이렇게 사무총장의 자리에 그 위중함을 놓고 봤을 때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고 유임된다는 것은 이게 뭐 무늬만 당직 개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자리 하나도 안 바꾸고 사무총장 자리 하나만 딱 바꿔도 민주당의 내부는 상당 부분 가라앉을 텐데 예. 그 길을 걷지 않으시니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은 더 이어지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0분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르면 오늘 당직 개편이 발표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